기아차는 22일 신규 파워트레인을 장착해 성능을 끌어올리고 정숙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2012년형 K5를 출시했다. 기아차는 이달 11일 첫 선을 보인형 터보급이 가솔린 모델에 이어 첨단 무호위 0파이 엔진, 기존 세타의 0파이 엔진과 6단 변속기, 기존 5단 변속기를 새로 탑재, 최고 출력 157PS, 최대 토크 20. 0kgm를 발휘하는 K5 0파이 모델을 선보였다. 2012 K5 0파이는 기존 모델 최고 출력 144PS, 최대 토크 19. 킬로그램엠 대비 최고 출력이 9%, 최대 토크가 4% 향상됐으며 연비, 자동 변속기 기준은 10. 킬로미터로 5%가 향상됐다. 기아차는 연비 개선을 위해 경제형 ISG, 아이스타벤고, 액티브 에코시스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BDC, 언덕길 밀림 방지 장치, 핫 크루즈 컨트롤 등을 적용, 가솔린 모델에 못지않는 높은 상품성을 확보했다. 기아차는 무호형 파이 모델을 포함한 K5 전 모델의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소음 진동 대책을 적용해 정숙성을 높였고, 가죽 시트의 쿠션부 디자인을 변경해 장시간 운전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감성 품질 측면을 강조했다. 기아차는 정숙성 향상을 위해 K5 차체 각부의 주요 소음, 진동 취약 지점의 흡착 음재를 보강하고 부품 사양을 변경하는 등 철저한 소음 대책을 적용해 외부 소음의 실내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K5 출시로 K5의 라인업은 주력 차종인 0 가솔린 MPI 0 터보 그드 리터당 21km의 고효율 연비를 뽐내는 프리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무호형 파이 등 총 4종으로 구성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세계가 인정한 디자인 아이콘 K5가 0터보 그디, 무호형파이 등 강력한 동력 성능과 뛰어난 정숙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다시 태어났다며 더 큰 고객 만족을 실현해 K5가 월드클래스 중형 세단으로 거듭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선보인 2012년형 K5의 국내 판매 가격은 0 가솔린 모델이 2,150만에서 2,730만원 형 터보 그디 모델이 2,815만에서 2,945만원 0파이 모델, 영업용, 이 렌터카, 택시, 장애인 등 차종에 따라 1,520만에서 2,199만원이다.